오케이. 그래서 준호. 그래서 드랭크. He D-R-A-I. 뭐 그래야 되는데? 드링크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뭐? 몰라요, 이유를? 지금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가 뭐야, some sweet sugar water를 마시고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얘도 이렇게 하지 왜? 어? 어? He drink 할 것 같으면 he go 하지 왜? 어? 이것도 안 돼? 어, 과거형. 어? Did drink 드링크도 과거형. 드링크는 뭐 들어있는데 드링크는 마시다란 뜻일 때 드링크 형태. 고는 고는 가다. 그럼 뭐 들어있는데 그래? 하다지 아니 두. 어, he 뒤에 넌 두가 있는 현재 시제를 쓰냐? 어, he go 할 상황이면 he goes 해야 되는 거고 he drink 해야 될 상황이면 he drink. 그가 만약에 현재 뭐 한다 현재 뭐 한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이 동사 원형이 어떻게 오냐? 어? 원래 모습대로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he 뒤에 he she 뒤에 어떻게 뭔 재주를 쓸래 도대체? 어? 이걸 고하지 왜? 이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누가다 그가 마셨다 그리고 뭐 누가다 그가 갔다. 어? 여기 did가 들어있는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did가 들어있는 거 써야 되고. 네.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드링크가 어, 마시다란 뜻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네가 단어할 때 제대로 안 익혔단 얘기야. 드링크의 과거형이 뭔지를 안 익혔단 말이야.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 그래서? 무엇을 그가 마셨니? 영어 표현? What did he drink? What did he drin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문장이라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가 어디로 갔니? 그래서 뭐? Where did he go? Where did he go? 그 다음에 음료수 속에 막대기가 있었다. What was it? There부터 읽어주세요. 누가 그따구로 아, 하래요. 뭐 얘가 was란 말이야? 아니요. 어? There is a stick in his drink. 어, 그대로 틀린 데가 없단 말이야?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왜 이래야 되는데? 과거였던 일이니까. 너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거 알아? 네. 어? 막대기가 언제 있었어? 과거요. 오케이. 쓰기 시험 쳤습니까? 네. 봅시다. Okay, one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went inside.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It was frozen. Frozen, 이거나 frozen. Frozen. 네가 frozen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 그럼 이게 frozen이라고 발음될 것 같아? 아니요. 앞만 봐도 frozen인 것 같다. Frozen. 네. 너 파닉스하고 파닉스를 그냥 재미로 배우는 게 아니고 소리가 frozen 이런 소리가 나니까 F 다음 R 소리 나는 녀석 오고 그 다음 O 소리 나는 거 frozen 이걸 배우고 있는데 너는 스펠링 따로 발음 따로인 것 같아. 네. 어? 왜 frozen을 쓸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어?
O하고 R하고 위치가 왜 바뀝니까? Frozen이야, Frozen? 아니요. 어, 너 쓰면서 소리 안 내기 때문에 그래. Fu. 얘 쓰면서 Fu 소리 내고, 얘 쓰면서 Raw, 얘 쓰면서 Zen 소리를 내면, 응? 내가 소리 내면서 쓰기 연습하라 그랬는데, 너 쓰기 연습 안 했지? 응. 왜 또 안 했어요? 뭐 안 시키면 안 합니까? 어, 뭐 한 20번 쓰기 숙제 할래? 아니요. 어? 안 해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어 스펠링 틀리는데. 네. 어 이런 식으로 스펠링 틀리는데 어 20번 쓰기 숙제 안 낼 것 같아. 어 There was a stain in it. We used it to mix the color.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nd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It was a frozen lollipop. No, we call it popsicle. Okay, 그쪽 오세요. 너 무조건 뭐 단어 하고 나서 단어 쓰기 숙제 있는 거 카톡 보내고 통문장 하고 나서 통문장 쓰기 연습 있는 거 보내야 되겠다.